뭐 남성성을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줄담에 폈으면은 성추행이면 나는 지금 성추행 18범 정도인데 30일 정지. 본보기로 30일 정지 때릴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때릴 거였어요. 어, 이번에 경찰서에 신고. 근데 뭐 줄담에 피면서 여자랑 얘기한 거가 성추행이면은 나는 뭐 진짜 내가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 근데 그거랑 저기랑 뭐 사퇴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 뭐 공격을 당해. 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막 공격당하다가 자기 그냥 그러면 총학 사퇴하겠다고 유지민 딸내미 관뒀어. 거기서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논란이 막 됐었다는 거지. 뭐 좀 어쨌든 그거는 요 지금 뭐 아청법이나 이런 거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아청법은 또 여가부가 만든 건 아닐걸? 또 다른 데서 아무튼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PC방 전원을 끄면서 게임의 폭력성을 테스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MBC 전원 한번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MBC가 만든 것도 나는 사실은 MBC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MBC 가서 전원을 한번 끊으면서 MBC 뉴스가 방송 때문에 펑크났을 때 폭력성을 한번. 아니 그러면 씨, 아니 게임을 하든 뭐라 하든 불 끄면 열 받지 뭐 하고 있는데 불 끄면은 뭐 그 게임 때문에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해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는 것도 이제 아전에서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진원에 물 끌었으면 그냥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카톡 범죄 이런 거 들어봤지? 카카오톡에서 청소년들끼리 왕따 어 왕따 시키려고 모의를 해서 카카오톡이 무슨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가 막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톡하고 뭔가 또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 쪽 그런 뭔가 통신사와 뭔가 어 이런 통신사업부나 뭐 이런 데서 뭘 했는데 그 카카오톡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 그날부터 나가고 있는 카톡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막 또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쟤 치사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얘기는 홀스 주신의 동갑내기 정치토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킬링캠프가 남초일의 진행입니다. 저희가 그 김동준 해설에게 여러분이 궁금한 점 질문 받고 있으니까 어 일요일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추려가지고 미리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방송 때 답변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이제 용재호트 4강과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재진이 재밌어진 거는 KT 대 LG의 캐스파 대 연맹 싸움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야 그렇게 뭐가 안 돼 그런가요? 안 돼요? 아직 연맹이 지금 네. 연맹 분위기 좀 안 좋아서 연맹 그냥 상관없는 사라진 거 아니야 이제? 사라지진 않았지 남았어요? 그럼 그리고 회장만 만든 거지 네. 중국의 팀 WE와 그리고 어 인비터스 게이밍 근데 오늘 또 LGIM이 팀 WE한테 졌어요. WEM에서 아주 좀 안 좋게 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가 일정을 좀 바꿨어요. IF 참여하는 것 때문에 중국 팀 간의 경기를 저희가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목요일에 LGIM 대 KT A의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예선전 때문에 한 주 방송을 딜레이를 두고 진행을 했지만 용재모토도 생각했던 거 이상 기대 이상으로 박빙의 경기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니까는 기대를 해주시고 하나 좀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KMTV가 11월 초에 진행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지스타의 아프리카와 함께 그때 저희가 이제 현장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온라인상으로 방송을 시청 SKMTV 시청을 하시는 서포터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현장에서 저희가 아프리카 채팅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지스타 현장에 놀러 오신 분들에게 아프리카 서비스가 이런 게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쵸. 거를 채팅창을 보여드리는데 그 아시겠지만은 무방비 상태로 보게 될 경우에는 그게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네. 현장에 큰 LED 화면에 채팅창을 이렇게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채팅창을 해서 이거 지스타로 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서 욕하고 뭐하고 뭐 생각 못 하는 거 끔찍하죠. 그게 되니까 정제된 채팅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채팅을 막 완전 조작으로 막 어거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욕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네, 뭐 도배 했을 때 우리가 잡아서 족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걸려면 그냥 공개하면은 욕하고 튀었을 때 잡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제된 인원을 우리가 딱 추스려서 네.
알바비도 줍니다. 네, 나이스게임 TV. 그래서 그 지스타 진행되는 4일 동안에 행사 동안 나이스게임 TV 아프리카 함께하는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편하게 방송 보시면은 저희가 일자별로 해가지고 소중히 격려금도 드리고 그렇죠. 1일마다 아프리카 퀵뷰 30일권을 또 별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 뭐냐면 그 채팅에서는 선비 코스프레로 돼.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의 직장. 아프리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꿈의 직장이고. 그래서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지금 들어오셔서 잠깐 화면 보여드릴까요?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지스타 나이스게임 TV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이라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채팅 알바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채팅 알바인 거고 이거 뭐 조작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거기서 뭐 채팅으로 거기서 뭐 아, 잘한다 뭐하다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욕만 하지 마라. 그렇죠. 욕하고 뭐 응답해서 뭐 이런 거 안 하면 돼. 화면 잠깐 넘겨주세요. 홈페이지로 뿅. 어디 갔나 봐. 전화 봐. 밖에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모을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저희 생각하는 건 지금 30분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해주실 수 있고 또 나이스게임 TV 오래 시청하신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선정은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쟁률이 낮으면 다 같이 뽑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는 애야 돼. 딱 네. 봤을 때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랬어가 아니라 딱 했으면 딱 와. 딱 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네. 지스타 그 안내가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배너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30분이 꽉 해서 활동을 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여기 있죠. 나게임TV 온라인 네. 서포터즈 신청원 정신가. 요거는 아니면은 어때요? 예,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에도 분홍색으로 지스타 여기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에 공지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다 잘 쓰면 돼요. 이게 네. 뭐 팬클럽이나 열혈 팬만 뽑는 게 아, 그런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별풍선 개수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가 아니라 신원이 확실해야 돼. 그렇죠. 일단 얘기했지만 사고치고 튈 생각으로 오는 네. 걸리면 그래서 신원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재쟁 채팅이 욕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니까. 음란패설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것만 안 하고 그냥 놀면 돼. 그쵸. 그런 것만 하면 돼. 거기서 뭐 와 뭐 너무 멋있어요 뭐 이렇게 아,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또 뭐 지스타 현장 관람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마 입구 쪽에서 진행할 테니까 오시고 뭐 기사가 떴지만 탑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오렌지 캐러멜 뭐 이런 가수들도 저 월드 오브 탱크 아 오케아가 오렌지 캐러멜이었구나. 네. 난 일본 시크릿, 그룹인가. 네, 시크릿, 오렌지 캐러멜 그리고 외에도 이제 지스타 나오냐 지스타? 많은 이쁘신 누님들 또 그리고 네 빨리 고래가 형님하고 연락 좀 해봐. 부산 정모 부산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어요. 넘겨주세요. 다시 부산 지스타에서 부산 번개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뭐. 6시에 끝나지 않아 일정은. 그때도 뭐가 있을 수도 있지. 뭐가 있어? 그건 난 없어. 모르고 난 없어. 얘네들은 해 일. 여러분 네 뭐 광소년은 열심히 하겠지 뭐. 열심히 하고 광소년은 아마 뭐 바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럼 내가 굳이 남아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빠져주는 게 답이지. 고래과 형님하고 연락해서 고래과 형님과 근데 실제로 그 일정이 다 끝나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광석이가 지스타 쪽은 아프리카랑 계속해서 그 컨택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정리하고 뭐 광석이는 남아서 좀 더 뭐 마무리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일은 끝날걸? 제가 옆에 있어봐야 방해만 되지. 맞아요. 뭐 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과 형님과 만나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 또 나이스게임 팬들 고래과 형님 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라도 잘 번개 뭐 참가비 15,000원 우리는 15,000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가비 15,000원 15,000원 창가비 15,000원에서 뭐 맥주를 한잔 같이 먹든지. 창가비 15,000원인데 맥주 한 잔. 아이씨. 걷어서
이제 같이 먹고 네.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산 동호 진행되면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나 그 신체 장갑이 분들. 우리 저 번개하는데 15,000원 개비싸다 이래서 오지 마. 네. 하,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런 거 그 그래 너도 애청자지가 이랬는데 야 오지 마 그냥 피곤해. 대신에 신체 건강 나이 먹으니까 야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수술 경력 이런 거 없는 분들. 수술은 왜? 그거 올라온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디 그러니까 웃긴 거를 이런 걸로 그냥 일부러 패러디로 올라온 건데 첫 월급을 타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모를 해서 과하게 쏘겠다라고 하면서 막 쏠게 어디서 모여라고 했는데 밑에 신체 건강한 남성분들만 오시고 뭐 수술 경력이나 이런 거 없으셔야 됩니다. 장기 미용하겠다고. 진짜? 와. 그럼 패러디 그런 그 패러디였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기자가 재미가 없냐. 저는 이미 그 얘기 나올 때부터 무리수를 많이 던져. 군대가 아니, 많이 망쳐놨나봐. 저게 길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길게 하면 재미가 없죠. 길게 하면 재미가 빅돌의 깊은 뜻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이 한번 맞춰. 아 대박. 그래서 레스킴 TV 스케줄 중에는 그렇게 지스타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당구 고래가 형님한테 연락해봐.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겠지? 게임 요즘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레이팅도 많이 올리셨고 점수가 보여요. 1200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한 노틸러스 4승 1위. 유령. 그치. 옛날 언랭이어서 안 됐지 옛날에. 유령무인 노틸러스. 네. 1위에요 국내 1위. 최고 많이 하신. 최다 전적. 대단하신 분이죠. 왜 저 오늘 얘기 다 했나? 네 오늘 일단은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 벌써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야기 마무리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다들 민감한 것만 물어봐서. 그럼요. 별로 대답해줄 게 없어. 여기까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우리. 여기까지밖에. 많은 것도 없고 이제는. 여자 캐스터. 여자 캐스터. 맞아요. 여자 캐스터. 그게 지금 계속 좀 미뤄지는데 우리가 급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일단은 지스타가 문제거든. 이제 지스타를 갔다 오고 나서 뭔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롤드컵 갔다 오면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갔다 오자마자 우리가 또 뭐 정액제 모델 만들고 다운로드 이거 뭐 개편한다 뭐 이러면서 또 그거에 또 많이 이러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지연이 좀 되는데 좀 하여튼 지스타를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좀 신경 써서 좀 챙길게요. 쓰고 보시죠 그럼. 아니 지금 쓸 수는 없어. 훈련시켜야 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지스타 끝나고는 꼭? 지스타 끝나고 좀 스케줄을 저희가 그때도 스케줄 없는데. 그러니까 낮에 짜내야지 그때는. 낮에 해서 뭐 좀 가르치고 이런 거 연습시키고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지금 바로 투입이 안 되니까 바로 투입이 안 되겠더라고. 코치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고. 아 나도 2000 찍을 때까지 안 잤으면 좋겠다. 롤로아 이런데 언제까지 안 자려고? 슬쩍 꼬셔보려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은 되게 낯가림이 많은 놈이라가지고 여기에? 잘 안 넘어요. 아까 뭐 이런 데 한번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코치 별로 진짜 재미없어. 걔는 만식이를 불러야지 부르려면. 만식이나 네이주 그를 불러야지. 코치는 재미가 없어서 안 되고 실력도 이제 영 만식이가 제대 안 했잖아. 만식이가 지금 멀었죠. 상병도 안 됐을걸요? 그래? 자살을 추천할 그지 않아? 넌 제대한 입장으로서 뭐 그냥 할만해요. 할만해? 응. 나는 공인이나 잘 모르겠는데 현역 나온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자살을 추천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 요즘에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군대에서 자살하는 친구들 많아서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놓고 자기가 놓고 자기 아무도 깜짝 놀래. 자기 아무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현역
현역 제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농담을 하더라고. 뭐 자문자답을 그냥 다 하시고. 하라니까 그거 아니야. 혼자 대리하고 혼자 신고하는 것처럼. 어, 그래요? 아, 농담으로도 이제는 그런 얘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급했네요, 제가. 슈퍼스타일은요? 어? 어? 슈퍼스타일. 슈퍼스타일을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슈퍼스타일을 하는데, 여자 캐스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하고 시작하는 거야. 슈퍼스타일이야. 슈퍼스타일을 하실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스케줄이. 하고 싶은데, 아, 지금 너무 바쁘네. 큰일 났네. 아니 뭐예요 그러면은?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면 하는데 할래? 예? 당구나 할까? 뭐 사실 우리 일정이 안 나오잖아. 정액제만 잘 되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정액제 이란 콘텐츠 중에 하나. 그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킬링캠프가 시즌 4시즌이잖아요 어차피 4시즌하고 나서 좀 쉬고 나서 또 두 번째 시즌 가야 된다면 그 사이 시즌을 슈퍼스 L로 메꾸면 되겠네. 그럼 그 사이에 그 날짜에 하는 거를 바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일은. 그러니까 슈퍼 그 킬링 캠프 하고 4주 뒤니까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슈퍼스타 L이 나오는 거네. 여자 지망자들은 슈퍼세이브입니다. 네? 여자 지망자들은 슈퍼세이브. 바로 통과. 슈퍼패스. 아, 슈퍼패스. 대신 면접은 보셔야 돼요? 네, 면접을 봐야지 면접을. 면접에서는 가차 없지. 면접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참 뭐겠다. 다 같아 나온다. 왜 남녀 차별이냐요? 남녀 차별 남자는 여자로 차별 내 마음이야. 왜냐면 게임 방송이니까 여자가 우대받을 수밖에 없어. 남자 시청자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슈퍼패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니, 현장에 YG 패스를 시켜주잖아요. 슈퍼스타도. 아니지. 지원서만으로 여자라고 합격을 안 시키죠. 그러면은 지원 서류에서는 남자는. 근데 이게 만약에 외모가 그렇게 만약에 예쁘지가 않다. 그 딱 카메라로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다. 그러면 안 뽑습니다. 왜냐면 당연해요 그거는. 진짜 욕 먹어요. 이게 막 까이는 게 장난 아니야. 진짜 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넌 왜 거기 있니서부터 난리가 나요. 네,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꺼. 한 서유리급 정도는 돼야지 봐준다니까 사람들이. 서유리 씨는 되게 예쁜 거. 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해주지. 뭐 좀만 못생겼으면 자기네들 얼굴 생각 안 하고 자기 여자친구 얼굴 생각 안 하고 막 장난 아니야. 엄청 깐다고. 너무 그렇게 생겨 뭔 깡으로 거기 앉아있냐서부터 온갖 인신공격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그분을 위해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줘. 특히 그래서 결론 아무도 안 온다. 안 오면 안 거지 뭐. 하는 말고? 하는 말고 하루 찌른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보람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물은 되게 괜찮은데 약간 광대뼈가 좀 있거든. 실물이 되게 예뻐. 떡대가 좀 좋긴 해. 근데 카메라로 딱 잡으면 정면 사실 걔는 약간 측면이야. 얼굴이 좀 이쁘거든. 정면을 잡으면 너무 별로로 나와. 그래서 보람이도 그런 걸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런 게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실력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여자는 특히나 인물로만 너무 그 시청자들이 너무 인물로 평가하거든. 게임 BJ들 중에 카메라 대부분 다 안 까잖아. 게임 BJ들 중에 그러니까 목소리로 이렇게 하다가 얼굴 까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야. 뭐 나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해. 맞아. 모델도 키 큰 남자만 쓰잖아. 왜? 키 작은 남자, 키 작남. 어 쇼핑몰도 있잖아. 쇼핑몰 말고 그냥 모델. 쇼핑몰 모델. 트렌드 뽑을 때 백유 씨 안 뽑잖아. 쇼핑몰 모델 무시해? 아니 그러니까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개그맨들 뽑아도. 탤런트는 잘생긴 사람밖에. 정소린 캐스터 소리민 누나는 진짜 예쁘지. 얼굴이 진짜 얼마나 조그만데 완전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연세가 내가 볼 때마다 이뻐지는 것 같아. 뭔가 자꾸 만지시는 것 같아. 요즘 기술이 좋아. 어.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시술이라 하잖아. 이제 약간 이제 관리죠 그냥. 어, 관리. 볼 때마다 작년보다 오래 봤는데 더. 더 동안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젊어지시고.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야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게 보통 어, 더 예뻐졌어요가 빈말로 보통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잖아. 소림 누님 만났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나, 오, 더 예뻐졌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돼 진짜. 근데 소림이라도 그걸 알아. 아시더라고. 제 누님이십니다. 같은 레신 분들 몇 명 계십니까? 애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되게 커가 그래, 애가. 되게 귀여워요. 막 마이 코스프레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사진 올리고 그래서. 소림 누님 초대는 우리가 별로 불편해서. 꽉 휘어 잡고 싶으니까. 제가 옛날에 해설 처음 데뷔했을 때 제일 처음에 혼난 게 소림 누님이었어. 되게 무서워. 프로 의식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라.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 의식 없이 딱 했다가는 바로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독보적인 여성 그 자리에 게스트. 괜히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대단한. 실력적인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용준 형님도 그 미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비행기 막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봐 대단하지. 대표적으로 보고 있어. 대단하시죠. 그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짐 아예 안 갖고 짐 넣고 하면 시간 되나 그 공항 들어가고 나가고로 최단 시간에 하려고 짐 다 안 갖고 안 갖고 그냥 그냥 공항에서 공항에 뛰어가지고 바로 그냥 입고 짐 이거 없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아니 들어올 때도 최고 속도로 막 뛰어가지고 그래서 롤드컵에 한국에서 스타 중계하고 바로 와서 막 뛰어가지고 딱 도착해서 경기 다 중계할 수 있어. 안 그랬으면 그냥 둘이서만 하다가 용준 오면은 이렇게 합류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했었다가 그 또 하려고 막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셨더라고. 그렇게 비행기를 잡을 수가 있나? 특히 미국 비행기는 비쌀 뿐이지 잡을 수 있어요. 한석이니까 거의 25% 정도는 보통 더 붙죠. 아, 그러고 와서 토크쇼를 했구나 여기.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왔다는 경기가 진리가 되는. 아, 그리고 토크쇼를 했구나. 아, 토나우는. 네. 아, 아무튼 뭐 전현주 캐스터도 용준 형님도 진짜 뭐 최고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소림 누님도 그렇고. 그래서 최고의 지금의 최고의 해설로 인정받고 있는 김동준의 김동준이 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킬링 캠프에서 낱낱이 파헤쳐 볼 거고 롤루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다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난 뭐 준비하면 잘 안 되더라고. 뉴베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뉴베타 준비하다가 지금 아, 그건 준비가 없이 될 수가 없지. 좀 준비해서 잘 안 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건가요? 잘 됐어요. 자기가 자놓고 제대로 못 했겠으면서 형이 옆에서 같이 해줘야 더 재밌었는데 형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니 나 정말 말을 열심히 했잖아. 내 뭐 열심히 해요? 나 잤어 그냥. 보통 올려놓고 잤어. 아, 대놓고 잤어 그냥. 대놓고 눈 감고 있었다니까 그냥. 아니 나 눈 열심히 뜨려고 했다고 못 느꼈어? 내내 동수 나 열심히 뭐가 말을 하려면서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럴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해서. 뭘 했는지 하나 기억나지 않아? 아, 별로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냥, 그래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나름 세심한 오토, 오토가 비싼 오토네. 중국산 오토 이런 거. 같은 단어를 안 썼을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거고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었었나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 나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어.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 일찍 근데 그날 아침 일찍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중계하고 또 바로 하시는 거라서. 아 그날 라이언 갔다가 뭐 나 그때 아 학님 오는 날이구나. 네. 그 이후로 하루에 방송 하나 이상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하나 이상하는 거는 부담을 생각했지만 아 이 나이에는. 하나 이상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님 혹사가 아닌가. 괜찮아 일요일에 나는 뭐 쭉 다 할 거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일주일 한 달치 몰아서.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왜 그래. 나는 진짜 힘들어. 우리 사장님한테 왜 그러시니까. 나이가 37개인데 니네 나이 때는 더 많이 해도 돼. 나도 하는데 내가 하잖아. 나 형이 해라. 아 싫어. 나 그래도 이 소리 들려야 돼? 나 그래도 혼자 가겠다고! 나 그래도 싫래.
나도 전화 왔어. 아 지금 방송 중이라. 여자? 이 진동오니까 마이크로 다 진동 들어가잖아. 죄송합니다.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몰라 모르는 번호야. 번호 번호 왔어. 받아보시죠 그럼. 아니야. 방송 중에 전화 받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중계 방송 12시에 내일 12시에 탕 오빠 하는 거 하나 하는지 하나 하나면 내일 방송 끝? 네. 네. 그럼 아 내일 그러면 비디오 게임. 러닝맨의 보더랜드 2. 실패한 게임 되게 못하더라고. 와 저렇게 게임 센스 없는 애가. 야 홀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진짜. 야 그냥. 와. 자 아유. 깜짝 놀랐어. 야 자. 아니 헤매는데. 어 저걸 헤매? 코앞에 있는데 그걸 헤매고 있더라고. 아까 동료상공룡 보고 있더라고. 나를 준비하고 있어. 그걸 반칙이지. 진짜 못해. 나보다 더 못해. 진짜로 내가 냉정히 나보다 더 못해. 야 홀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진짜. 아유 그냥 진짜. 창피하다. 아 진짜 센스가 얘는 아예 없더라. 형도 못하나 봐요 게임을. 잘하지 않죠. 37이니까 형은 그냥 못해. 그러니까 막 답답해하지 않아 본인이. 하다 보면 그냥 보는 사람하고 답답. 근데 보통 뭐냐면 신작이 나오자마자 딱 하면은 서로 보는 사람도 네. 서로 모르잖아. 그러면 되는데 특히 뭐냐면 보더랜드 같은 게 이미 다른 BJ들이 한번 했어 나온 지 좀 돼서. 아는 상태에서 보면 미치는 거야.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헤맬 수밖에 없는데 쟤는 좀 심각하게. 이거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옥상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타면 되는데 옆에 사다리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해서 막 점프해서 힘들게 막 올라가는 거야. 아 내가 와우 할 때 이런데 막 올라가고 이상한 사람이야. 바보 아니야 저 바보 아니야. 저기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막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아 여기 미끄러져. 아 다시 뭐 이러고 있어. 제작사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이냐면 연관댕치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긁으면 진짜. 아 뚜껑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아 그냥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이렇게 긁으면서 어 시원하다 그러고 있어. 아, 뭐 어울리지? 어 미스 이런데 어울리지? 그런 느낌이더라고. 오 뭐 어울리지? 그래서 주말에. 비디오 한번 보세요. 아, 네. 아 근데 이번에 반칙하고 있더라고. 아, 네. 공략 영상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아, 네. 나는 진짜 그런 건 안 하거든. 공략 영상 보고 막 이런 거 잘하는 척하는 거. 그냥 그런 건 안 해. 귀찮아서. 언제 공부하고 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연습을 하냐. 아 놀란다. 그 시간에 영단어를 외워야죠. 그냥 하는데. 아,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고. 네, 재밌게 봐주시고. 본장은 없지만 재밌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좀 빡시고 토요일은 끝나고 일요일도 제가 그 방송해야 되는데 일요일은 그럼 못 하. 아, 일요일은 새벽에 안 하나? 일요일 안 하겠죠 뭐. 할 걸? 그럼 부사일 시간이 나오니까 토요일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토요일, 일요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토요일만 하기로 한 거. 아, 토요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네. 토요일, 일요일 해야지. 한창 할 텐데. 한창 할 텐데. 내가 전화했대. 내가 새벽에 나는 얼마 전에도 24시간 했는데 뭐. 그럼. 그러면서 뭐 며칠 알아두었을 뿐이야. 그리고 점수가 사라지고. 다시 판테로 끝내지면 안 되네. 아 지금 다시 판테로 잡고 있어. 형!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판테로 다시 끊는다고 점수가 다시 올라갈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판테온으로 하면 그래도 괜찮아. 판테온으로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올라갈 수 있는데 나 정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으니까. 정글을 하면서 해설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아. 저도 요즘 정글만 해. 정글을 하면서 해설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아. 빗돌다도 정글을 해. 나 정글해. 정글이 재밌더라고. 근데 나는 방송 요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글이 막 좌지우지하는 게임을 보니까 정글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정글을 안 하고 다시 판테온 하는 순간 실패를 인정하는 거네요? 누구 하셔야죠. 무슨 실패?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게이머가 실패를 게이머가 인정하는...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난 실패자야. 난 실패자야. 하지만 0점을 택하겠다. 난 점수를 돌려줘. 난 점수를 돌려줘. 난 실패했으니까 점수 좀 돌려줘. 제발 좀 돌려줘. 나이어세 고객분이 한번 고객분이 한번 해. 뭐라고? 제가 잠시 정글러로 한눈을 팔아 제가 판정만 할 테니
점수로 돌려주세요. 점수로 1900점을 돌려주세요. 어, 돌아가고 싶어. 나 정말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래야 돌아갈 방법이 없어. 오아시스가 생각나는. 자, 마무리하죠.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고품격 에러의 톡쇼 롤러라. 안녕.